말린 어깨와 굽은 등은 상체를 더욱 두툼해 보이게 만들고 뒷팔뚝살이 옆으로 퍼져 보여 팔뚝까지 더욱 두꺼워 보이게 합니다. 뱃살 팔뚝살 급하다고 등은 방치해 두셨나요? 몸매를 빠르게 바꾸고 싶다면 다른 부위보다 등 운동을 통해 말린 어깨와 굽은 등을 먼저 교정해야 하죠. 나는 하루 3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있고 상체가 유독 둔해 보여 고민이다 하는 분, 이번 루틴에 주목하세요. 허리 통증 없이 라운드 숄더 굽은 등 한 번에 교정하고 뒷겨드랑이부터 허리 끝까지 등 바깥 라인 지방 집중적으로 불태워 쏙 들어간 뒤태라인 만들 수 있는 이번 루틴. 10분 동안 10가지 동작으로 열이 탄탄 쏙 들어간 뒤태 완성하는 등살 10분 컵 뽀삿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기지은입니다. 안녕. 이번 루틴은 10가지 동작을 동작당 1분씩 총 10분 진행할 거고요. 힘든 분들은 50초의 안내음이 나오니 무리하지 말고 50초 진행 10초 휴식으로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루틴은 이너시아 더케어 업솔션 4세대 이노시톨과 함께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벤트도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사전 설명을 통해 동작 정확하게 배운 뒤 리얼타임으로 넘어갈게요. 운동 바로 시작하고 싶은 분은 여기로 넘어가주세요. 3주 컷으로 뱃살, 등살, 팔뚝살, 허벅지살, 온몸의 모든 지방과 군살 완전히 소멸시키고 싶다면 9월 루틴 스터디에 도전하세요. 이번 루틴 스터디 주제는 전신 지방, 군살 완전 제거하기입니다. 9월 3일 모집이 바로 마감되니 신청을 서두르세요. 동작의 정확성을 높여줄 사전 설명입니다. 총 10가지 동작 중 3, 5, 6번 동작 먼저 배워볼게요. 먼저 3번 동작입니다. 이번 루틴은 1, 2번 동작은 서서 진행, 3에서 10번까지 동작은 모두 엎드려 진행할 건데, 엎드리기 전에 등 근육 쓰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흉추, 신전, 이렇게 가슴 뒤를 꺾는 연습과 어깨 열어서 등 조이는 연습 한번 진행해 볼게요. 쉽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턱 당기고 복부에 가벼운 긴장 유지, 그대로 천천히 가슴을 사선 위쪽으로 천천히, 빠르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이 목걸이를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자랑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꺼냈다가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두 번 더 해볼게요. 턱 당기고 복부에 가벼운 긴장 유지, 내쉬는 호흡과 함께 가슴을 사선 위쪽으로 천천히 끌어올렸다가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한 번 더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가슴을 사선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이 등 뒤쪽에 조여지는 자극을 느꼈다가 마시면서 제자리. 이 움직임의 중요한 포인트는 흉추, 굽은 등으로 인해 이 흉추가 많이 굽어 있으면 여기를 꺾기 싫어서 고개만 과하게 꺾거나 이렇게 허리를 과하게 꺾을 수 있어요. 턱 당기고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한 상태에서 이 두 가지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가슴 여는 힘에만 집중해 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가슴 활짝 여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크게 회전시켜서 뒤에서 만나 조여서 3초, 2초, 1초 조이는 힘. 두 번만 더 해볼게요. 호흡은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가슴 연 상태 유지, 어깨 크게 돌려서 뒤쪽 아래에서 양 날개뼈가 만나 조여진다, 뒷겨드랑이 살이 조여진다는 생각으로 3초, 2초, 1초 다시 풀었다가 한 번 더 복부 가벼운 긴장 유지, 턱 당기고 시선 자연스럽게 사선 방향 바라봐 주시고 등 조인 상태에서 3초, 2초, 1초 됐습니다. 이제 엎드릴게요. 자, 편하게 엎드려서 양발은 어깨 너비 정도, 발가락 세우고 허벅지 단단하게 펴서 하체 고정해 줍니다. 자, 요 엎드린 자세에서 우리 방금 연습한 두 가지 동작 진행하면 돼요. 양팔은 뒤로 가볍게 보내주시고 턱 당기고 천천히 가슴을 사선 앞쪽으로 들어주고 어깨 크게 서클 그려서 뒤에서 날개뼈 사이 조이는 힘, 손은 어깨 높이로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3초, 2초, 1초 내려왔다가 턱 당기고 가슴을 사선 위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서 팔 펴고 등 조이고 3초, 2초,
1초 내릴게요. 여기서도 이렇게 고개만 과하게 꺾는 것이 아니라 턱 당기고 가슴을 들어서 등 뒤쪽에 예쁜 커브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돌려 등 조이고 상체 최대한 올린 상태 고정해서 3초, 2초, 1초. 3번 동작은 이렇게 상체 조인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과 함께 다리 한쪽 업, 반대쪽 업. 요거만 반복해 주시면 돼요. 쉽죠? 이 3번 동작은 굽은 등과 라운드 숄더를 한 번에 해결하기 정말 좋은 동작인데 요런 말린 체형이 심한 분은 팔뚝 근육이 유독 약해지기 때문에 이 동작에서 등보다는 팔뚝에 자극을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팔뚝에만 자극이 느껴져도 충분히 자르고 있다는 증거니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 5번 동작 가볼게요. 발가락 세우고 허벅지 펴는 힘은 모두 동일하고 양손 얼굴 옆에 어깨 너비로 내려줍니다. 그대로 뒷겨드랑이 살짝 조이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팔 펴서 상체 예쁜 커브 그리며 올라와 줘 볼게요. 여기서 허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발등을 높이고 다리 간격 조금 넓혀서 진행하시면 되고 Y존이 너무 매트에 닿아 불편하신 분들은 발가락 세우고 이 발 간격을 조금 더 좁혀서 허벅지 펴면 Y존이 매트에 닿아 눌리는 이 압박감을 조금 보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고개만 과하게 꺾이는 것이 아니라 턱은 당기고 가슴을 사선 위쪽으로 지긋하게 조금 시간을 들여서 올려주는 힘, 어깨 그냥 이렇게 쭉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어깨 크게 돌려서 뒷겨드랑이 살 조이는 힘에 집중하며 3초, 2초, 1초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업다운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시면서 내려왔다가 우리 간단하게 두 번만 해볼게요. 후 내쉬는 호흡에 상체 가볍게 올라왔다가 마시는 호흡에 내려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가볍게 머리, 가슴, 복부 순으로 매트에서 멀어졌다가 천천히 내려오기. 고개만 과하게 꺾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턱 당기고 점점 예쁜 커브를 그리며 올라왔다가 내려오면 됩니다. 간단하죠? 마지막 6번 동작은 처음 해보는 동작일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 5번 동작 이렇게 상체에 올린 상태에서 한 손 가운데 한 손 가슴과 복부 옆쪽으로 이동시켜 미는 힘에 상체 한쪽으로 이렇게 커브 그리며 회전했다가 상체 내려가지 않고 다시 가운데 옆에 손 두고 커브 그리며 회전 가운데 옆에 손 커브 그리며 회전했을 때 그냥 이렇게 말린 상태로 회전이 아니라 최대한 옆에서 봤을 때 예쁜 커브를 유지하면서 회전한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한 손, 반대 손, 회전. 한 손, 반대 손, 회전. 요 회전하는 움직임을 만들 땐 등에 강한 자극을 느끼기보다 최대한 이 커브 라인 자체를 최대한 예쁜 커브를 그리며 내가 움직인다 생각해 주시면 등 라인이 정말 예쁘게 다듬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삐죽삐죽한 움직임이 아니라 최대한 우아하게 예쁜 커브 만드는데 노력해 주세요. 등살 부사뿌기 시작하겠습니다. 루틴은 10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당 1분씩 진행하겠습니다. 매트에 서서 양발 어깨 너비, 발 조금 V자 모양으로 준비합니다. 양손끝 어깨에 올려 앞에서 뒤로 최대한 큰 서클 그리겠습니다. 호흡은 앞으로 반원 그릴 때 천천히 마셨다가 뒤로 반원 그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1번 동작은 굳어있는 어깨 주변 근육을 1차로 깨우는 동작입니다. 동그라미를 그냥 대충 그리는 것이 아닌 겨드랑이, 어깨 주변, 날개뼈까지 어깨 주변 모든 근육을 진득하게 사용하며 최대한 큰 동그라미 그린다 상상해주세요. 어깨 끝지점과 팔꿈치가 같은 방향을 유지하며 큰 서클 그려줍니다. 동그라미 그릴 때 조금 어색한 위치에 더 집중하며 어깨 주변 근육을 골고루 깨우려 노력해주세요. 양손 깍지 껴 내려갔다 상체와 팔 커브 그리며 올려 팔 뒤로 크게 서클 그리며 제자리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상체 내려갈 때 깊게 마셨다가 상체 올리며 팔 서클 그릴 때 길게 후 내쉬어 주세요. 상체가 내려갈 땐 등이 굽어지는 것이 아닌 일자 모양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허리가 아닌 가슴 여는 힘에 팔과 상체가 따라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올려줍니다. 동작 중 허리가 아프다면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과 발 앞쪽으로 바닥 강하게 누르는 힘을 유지해 주시고 허리가 아닌 가슴 활짝 여는 힘에 더욱 집중해 주세요. 3번 이후 동작은 모두 엎드린 자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양발 어깨 너비로 발가락 세워 매트 강하게 누르는 힘, 허벅지 곧게 펴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양팔 뒤로 완전히 펴 준비합니다. 상체 최대한 올려 유지, 한쪽 다리 올렸다 내리고 반대쪽 다리 올렸다 내리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다리 올릴 때 후 내쉬어 주세요. 뒷겨드랑이 살을 최대한 꽉 물어낸다 상상하며 등 뒤로 강하게 조이는 힘 유지해 주시고 고개만 드는 것이 아닌 턱 당기고 가슴 최대한 여는 힘을 주어 뒤통수부터 상부 등까지 예쁜 커브 유지하려 노력해 주세요. 동작이 어렵다면 다리 고정한 상태로 상체 업, 다운하는 동작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한쪽 다리 올릴 때 반대쪽 발가락으로 매트 꾹 누르는 힘 함께 주시고 다리를 많이 올리기보다 상체를 최대한 올려 버티는 포인트에 더욱 집중해 주세요. 바로 이어 상체 한쪽 옆으로 기울였다 제자리, 반대쪽 옆으로 기울였다 제자리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한쪽 옆으로 기울일 때 후 내쉬어 주세요. 마찬가지 양 발가락으로 매트 강하게 누르는 힘과 허벅지 곧게 펴는 힘 유지해 주시고 상체 올린 상태에서 양손 어깨와 비슷한 높이에서 좌우로 움직여 줍니다.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상체 올린 상태에서 팔만 올렸다 내리는 동작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이 동작에서 등보다 팔뚝에 강한 자극을 느낀다면 그만큼 3두 근육이 많이 약하다는 증거이니 팔뚝에 쥐가 날 기세로 강한 등 조임을 유지하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양손 얼굴 옆 어깨 너비로 내려두고 그대로 양손바닥 강하게 밀어 상체 올렸다 내려가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상체 올라갈 때 후 내쉬어 주세요. 상체 올라갈 땐 머리, 가슴, 복부 순서대로 커브 그리며 올라갔다. 내려올 땐 복부, 가슴, 머리 순으로 매트와 가까워집니다. 동작이 어렵다면 발등 눕히고 상체 최대한 올려 기다리는 동작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어깨 주변 근육이 불편하다면 어깨 크게 돌려 등 뒤로 조이는 힘 유지해 주시고 팔 펼 때 팔힘보다 손바닥으로 매트 강하게 누르는 힘에 집중해 이 힘에 의해 자연스레 팔이 펴진다 상상해 주세요. 양 발가락 매트 눌려 허벅지 펴는 힘은 계속 유지해 주시고 매트에 닿는 Y존이 불편하다면 양발 간격, 주먹 간격으로 좁혀 주세요. 상체 올린 상태에서 유지, 한 손 가운데, 한 손 옆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상체 한쪽으로 회전, 다시 한 손 가운데, 반대손 옆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상체 반대쪽으로 회전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상체 옆으로 회전할 때 후 내쉬어 주세요. 상체 올리는 힘 유지가 어렵다면 발등 눕혀 동일한 동작 진행해 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 뒤통수부터 등까지 예쁜 커브 유지해 주시고 팔의 도움을 받아 상체 옆으로 회전시켜 줍니다. 상체 옆으로 회전할 때 시선은 자연스레 옆방향 바라보는 동시에 바깥 등 라인을 더욱 조이려 노력해 주세요.
엎드린 자세에서 왼다리 접어 오른손바닥 오른방향 향하도록 왼발 잡고 준비. 그대로 상체 올렸다 내리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상체 올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오른발가락 매트 강하게 누르는 힘 유지해 주시고 처음에 상체 올리기 어렵다면 왼다리 펴는 힘을 주면 상체를 더욱 수월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왼무릎 펴는 힘을 강하게 줄수록 왼쪽 앞허벅지 자극이 더욱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또한 필요한 자극이니 그대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동작이 어렵다면 상체 올린 상태에서 기다려 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상체 올릴 땐 최대한 예쁜 커브 그리며 올라간다 상상해 주시고 오른 다리의 도움을 받아 왼쪽 어깨부터 가슴까지 활짝 열리는 시원함에 집중해 주세요. 왼쪽 가슴, 어깨가 열리는 만큼 등은 더 편안하게 조금씩 더 조여집니다. 고개는 과하게 들기보다 턱 당겨 시선 조금 사선 하늘 방향 바라봐 주시고 상체 옆으로 회전할 때 고개도 자연스레 따라 이동해 주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내쉬는 호흡을 따라 상체가 가볍게 들린다 상상하며 동작 진행하겠습니다. 동작이 어렵다면 상체 올린 상태에서 기다려 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양팔 V자로 편 상태에서 상체 올리는 동시에 팔 반원 그리며 뒤로 갔다가 상체 매트 닿기 직전까지 내리는 동시에 팔 제자리 오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상체 올릴 때 마셨다가 상체 내려 팔 위로 올릴 때 길게 후 내쉬어줍니다. 동작 내내 상체와 양팔은 매트에 완전히 내리지 않고 조금 띄운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동작 중 어깨 주변이 불편하다면 양팔 어깨 위치까지만 올려주시고 동작이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면 양팔 옆으로 곧게 펴 올렸다 내리는 동작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상체 올릴 땐 고개만 드는 것이 아닌 턱 당기고 가슴을 최대한 위로 활짝 열어 뒤통수부터 등까지 예쁜 커브 모양 만들어줍니다. 양팔 양다리 어깨 1.5배 너비로 곧게 펴고 조금 올려 그대로 첨벙첨벙 수영하듯 움직여줍니다. 호흡은 첨벙첨벙 5회에 길게 마셨다가 첨벙첨벙 5회에 길게 내쉬어줍니다. 동작 내내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에 양팔 다리가 움직이더라도 몸통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버티려 노력해주세요.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양팔 다리 상체 동시에 올렸다 내리는 동작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턱 당기고 상체 조금 올린 상태 유지, 어깨 주변이 불편하다면 양팔 조금 더 넓게 열고 동작 진행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루틴도 추천 조합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등 근육은 팔뚝, 특히 삼두 근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살 뽀삭보기 루틴 후에 팔뚝 루틴 한 세트만 묶어줘도 뒤태 완성에 더 어마어마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나는 시간도 넉넉하고 팔뚝도 확실하게 끝내버리고 싶다 하는 분은 이번 루틴 한 세트와 팔사돌, 팔뚝 사정없이 돌려깎기 루틴을 묶어주시면 되고 나는 시간이나 체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분은 슬림탄탄 팔뚝 루틴, 요 2분짜리 루틴만
것만 한 세트로 묶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기 전에 잠깐 보쩍 단 음식이 너무 당겨 고민인 지킴이들 주목하세요. 식사를 충분히 해도 단 음식이 당기거나 식사 후에 유독 졸음이나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범인일 수 있어요. 요즘 당 관리가 부쩍 유명해졌는데 한 번씩 들어보셨죠? 혈당 스파이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혈액 속에 흐르는 당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이 당은 오르게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에 있는 경우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더 크게 나타나요. 혈당 스파이크가 심할수록 식사 후 졸림 혹은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단 음식이 계속 당기게 됩니다. 그럼 이 체내의 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무엇이 핵심이냐? 바로 인슐린인데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당 관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혹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당이 지나치게 상승하게 돼요. 거기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남성 호르몬까지 과다 분비되어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이 시기에 살이 확 찔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은 나왔습니다. 이 인슐린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돼요. 오늘 이 인슐린을 도와주는 성분인 이노시톨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노시톨은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에 관여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인슐린의 명령이 잘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노시톨을 꾸준히 복용하면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주기와 주기적 겪는 컨디션 난조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오늘 함께하는 이너시아 이노시톨이 더 믿음이 가는 이유는 카이스트 여성과학자 네 분이 내 몸에 필요한 제품 내가 만든다는 마음으로 연구를 통해 완성한 특허받은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시중에 파는 이노시톨은 한 종류만 사용한 제품이 많은데 이노시아 이노시톨은 논문 기반의 40대 1 비율로 두 가지 이노시톨을 배합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노시톨이 여성 몸에 정말 좋지만 생각보다 많은 여성분들에게 저항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노시아 이노시톨은 저항성에 있는 분들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노시톨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알파락트 알부민도 첨가한건 물론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이신 분들께 정말 필수라고 하는 영양소인 콜린, 엽산, 비타민 B, 비타민 D를 첨가하여 가족 계획 중이시거나 임신 중이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노시톨은 현대 여성이라면 꼭 챙겨야 할 1순위 건강식품이라는 겁니다. 요즘 건강 한번 챙겨보고 싶은데 어떤 건강식품 먼저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은 이너시아 이너시톨로 당관리, 호르몬관리, 영양관리 한 번에 하세요. 저는 두 달째 점심 식사 후 한 포 꾸준히 먹고 있는데 저는 주기가 규칙적인 편이지만 종종 일주일씩 미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달은 뭔가 생리적 컨디션이 저조해지는 기간도 길고 정도도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단 음식도 조금 더 당기는 것 같고 공감하시는 분. 그런데 이너시아 이너시톨을 꾸준히 섭취한 뒤로 어플에 나와 있는 예정일에 딱딱 맞춰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통 여성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하다가도 그날의 호르몬의 식욕이 오른 것 때문에 무너지고 게다가 불규칙한 분들은 이 기간에 두 배로 더 무너지기 쉬운데 그런 분들은 특히 더 이노시톨을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킴이 분들에게 이노시아 이노시톨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게 국내 최초 액상제형 이노시톨이라고 해요. 알아보니 이노시톨 자체가 수용성이라 액상으로 섭취해 했을 때 몸에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늘 강조하는 포인트, 이런 영양제는 꾸준히 잘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맛이 없으면 잘 안 먹게 되고 혹은 뭐 물에 타 마셔야 되면 번거로워서 또 잘 안 먹게 되잖아요. 이너시아 이너시톨은 이렇게 한 포 바로 따서 쏙 먹으면 돼요. 맛은 건강하게 달콤한 오렌지 주스 맛이라 식사 후 챙겨 먹으면 포식 니즈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 물이나 에이드에 희석해 마셔도 좋고 얼려 먹어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먹었을 때 진한 오렌지 주스를 먹는 느낌이라서 그냥 이렇게 뜯어서 쏙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식후에 디저트를 따로 먹으면 조금 먹더라도 뭔가 더 살찌는 느낌인데 이너시아 이너시톨은 대체당인데다가 식후 먹으면 건강을 한 포 먹은 느낌이라 괜히 더 든든하고 챙겨 먹을 때 뿌듯해지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당연히 우리 지킴이를 위한 할인 혜택 이벤트까지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 할인 혜택,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자사몰에서 이노시아 이노시톨 37% 할인을 합니다. 여기에 할인 코드 JYNY 진이를 입력하면 추가 5%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선착순 100분 한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이번 루틴 한 세트 후에 댓글에 후기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고요. 총 10분을 선발해 이노시아 이노시톨 한 달분을 선물로 드리고 5분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상품권도 쏩니다. 우리 지킴이 분들도 이노시아 이노시톨과 함께 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진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